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강의 두 번째 시간,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신경과 호르몬을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근데 때로는 그 생각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경과 호르몬이라는 신호 전달 체계 때문인데요. 왜 신경과 호르몬이 건강에 관련이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죠.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초신경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고, 체성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도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발달하고 필요한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눈앞에 공이 날아올 때 그 공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움찔하면서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존에 더 필요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체성신경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보기도 하고 일부러 듣기도 하죠.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간다고 해서 자율신경입니다. 무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뒤에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뇌를 살펴보면 두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뇌, 우리 생각과 추리와 판단, 감정, 정신활동들을 담당하는 가장 큰 영역이죠. 이것을 대뇌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뇌라고 그 뇌 중간 부분에 있는 영역인데요. 체온과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간뇌에는 나중에 나올 텐데 시상하부라는 것도 간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하부 밑에는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고 뇌분비 샘 조절, 여기서 호르몬을 상당히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 손해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동물에는 손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양이, 휙 2층에서 던져도 회락 돌고 몸을 똑바로 해서 딱 바로 착지를 하죠. 몸의 균형이나 자세를 이 손해를 통해서 담당을 하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수영을 할 때 내 머리로 막 다 생각해서 팔을 이렇게 해야지, 발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몸을 기억하고 있는 이 느낌은 대부분 손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호흡과 심장박동, 소화운동조절, 기침, 재채기 이런 반사중추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서 뇌를 다치게 되면 뇌사자가 있고 식물인간이 있잖아요. 이 식물인간은 한마디로 대뇌가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쉬고 심장박동은 하고 살아는 있는데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사고 능력,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하고요. 숨도 곧 끊어질 것 같고 곧 죽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뇌사자라고 하는데 연수에 손상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은 뇌사자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심장박동이 살아있어도 곧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장기 기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모든 신경은 우리 척수를 통해서 사지로, 몸통으로 전달이 됩니다. 대뇌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서 보면 앞에 이마에 가까운 부분은 이마옆 혹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리고 판단을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할 때, 혹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분출하지 않고 억제를 할 때는 이 이마옆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머시멜로우 실험처럼 지금 당장 머시멜로우를 먹으면 하나를 먹을 수 있지만 네가 이것은 참았다가 몇 분 뒤에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세 개를 줄게. 그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마옆에 있는 거죠. 어린이들은 보통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마옆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른이 되면 더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마옆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루옆, 두정엽이라고도 하고 이건 읽기, 언어, 감각, 피부의 감각 영역을 우리 마루옆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관자옆, 측두엽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후각과 청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기억도 이 관자엽을 통해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이게 어렸을 적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냄새다.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옛 생각이 아련해지는 그런
오래된 기억들이 후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경험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장기 기억이 후각과 청각과 연관이 되어서 측두엽에 저장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눈으로 본 신호는 쭉 시신경을 타고 뒤로 가서 뒤통수엽, 후두엽에 맺혀서 시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자율신경계는 제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럴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갈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죠? 눈은 동그래지죠. 동공이 확대되고 우리가 미처 먹거나 소화시킬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침분비가 억제가 되고 위장관 운동이라든지 소화액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부교감신경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먹거나 잠을 잘 때 부교감신경이 주로 항진이 되는데 동공은 좁아지고 침분비가 자극이 되고 소화액도 분비가 자극이 되게 되고 방광은 수축을 해서 소변이 마렵게 되고 그리고 심장은 천천히, 맥박은 천천히 뛰게 되죠.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은데 이 미주신경성 실신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갑자기 항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맥박이 느리게 되고 뇌로 올라가는 그런 혈액순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 없이 1분 이내, 보통 1분 이내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종류의 실신인데요. 예를 들면 뭐 조회 시간에 갑자기 픽 쓰러지는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성 실신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실신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신 전구 증상으로는 속이 메스껍거나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입에서 막 침이 난다든지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아 이제 내가 곧 쓰러지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체위를 낮추셔야 돼요. 머리를 낮추시는 거죠. 눕거나 앉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두 손을 주먹을 꽉 쥐면서 머리 쪽으로 혈류를 싹 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 쓰러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쳐서 2차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신경을 알려면 신경세포를 알아야겠죠.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상돌기와 축색종말이 있고 축색종말에서 온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그 신호를 쭉 연결해서 다시 다른 뉴런 신경세포로 보낼 수 있는 축색종말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세포의 신호라는 것은 전기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줄과 마찬가지로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산의 종류인데요. DHA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미엘린 수초로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어서 이 신호가 소실되지 않고 가능하면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고 하는 것,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어지는 이 공간, 살짝 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을 통해서 신경에 염증이 지나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미엘린 수초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럴 때는 뭐 약간 뜨끈뜨끈 거리는 그리고 특별한 자극 없이도 통증이 생기는 그런 신경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 미엘린 수초는 DHA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 B6, B12가 신경세포를 복구하거나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같이 보충을 해주시면 이 신경이 조금 더 회복이 빠르게 되죠. 이 시냅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냅스는 신경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는 이 작은 이제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가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전달이 되면서 신경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호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이고, 도파민은 뇌에서 보상이나 동기, 운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흔히 알고 계시듯이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죠. 가슴이 두근두근 맥박이 빨라지는 그런 방향이니까 교감신경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덜 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나 뭐 소다, 알코올, 단 음식 이런 것들의 중독에 관련을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면 정신분열증이라고 과거에 알고 계시던 조현병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떨어지면 파킨슨이나 ADHD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교감신경의 대표 주자인데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렇게 각성, 스트레스, 불안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근육에서 힘을 확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기간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는 결국 내 몸에 독성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행복한 느낌을 가질 때 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조증이 올 수 있고요. 반대로 감소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땡긴다든지 짠 음식이 땡긴다든지 강박 증상이 있을 때 이 세로토닌의 의존성이 조금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세로토닌은 낮에 분비가 되고요.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의 형태로 바뀌어지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무엇이냐? 이 멜라토닌은 수면과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사실 밤에 분비되어서 우리의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최근에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노화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우리 몸이 더 회복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트립투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철,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 등등등 이것들이 합성 과정을 지나서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은 빛을 인지하는 뇌의 송과체 부분에서 빛이 사라졌다 생각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혹은 잠이 안 오고 멜라토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트립투판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알고 계시는 몰핀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언제 분비가 되냐면 운동을 할 때 혹은 웃을 때 뭐 이럴 때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다가 다쳐도 그때는 통증을 못 느끼고 운동을 마저 했는데 운동이 끝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다쳤네? 이렇게 느끼죠. 그게 엔돌핀이 내 몸에서 진통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부교감 신경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대뇌 콜린 시스템이 손상이 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잠수면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아세틸콜린이 많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럴 때 렘수면이 촉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세틸콜린이 저하되면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바쁘게 오가며 뇌가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뇌를 풀어주기 가장 좋은 방법은 멍을 때리는 거죠. 멍 때리기 혹은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뇌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이런 영양소도 각각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불안할 때는 태아닌, 뇌가 필요할 때는 고용량 비타민C, 그리고 신경 안정이 필요할 때는 칼슘, 우울증이나 불면이 있을 때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인데요. 신경세포의 전달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첫 번째는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피드백, 즉 되먹임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EBS에서 이야기하는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를 제가 표로 가져왔는데요. 신경은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죠. 호르몬은 비교적 느리고요. 작용 범위는 신경계는 좁죠. 뉴런에 연결된 기관에만 작용을 하니까요. 근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호르몬은 오래 지속이 되는 반면 신경은 빨리 사라지죠. 그리고 뉴런을 통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신경은 일정한 방향으로만 자극을 전달하고 호르몬은 오로지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매우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외분비 기관은 무엇일까요? 외분비 기관은 혈액이 아닌 곳으로 어떤 물질을 배출을 하는 것을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땀샘이 있죠. 그리고 소화샘. 소화샘은 내분비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입부터 항문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뚫린 공간이에요. 우리 몸의 내부가 아니거든요. 혈액으로 들어와야만 내 몸의 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샘은 외분비샘에 해당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간뇌에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은 수시로 혈액 내역물, 혈당이나 칼슘 농도나 효소 농도나 호르몬 농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뇌하수체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하수체에서는 일부는 직접, 일부는 하부 내분비 기관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똑같은 용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작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시상하부는 체내 수분량이 적은지 많은지를 삼투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량이 너무 적다, 내 몸이 짜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고 오줌량이 감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수분을 더 아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수분량이 너무 많다, 삼투압이 너무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게 되고 오줌량이 증가돼서 내 몸에 삼투압 농도를 맞추는 역할을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비단 성장과 회복뿐만 아니라 항노화 효과, 지방 분해 효과, 근력을 높여주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기억력에도 관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나이가 들어서도 항노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를 더 키워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드셔서 성장이 멈추신 분들도 항노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죠. 이 붉은색 상자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그런 조건입니다. 일단 연령, 당연히 어릴수록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단식을 했을 때 그리고 깊은 수면을 했을 때, 운동을 할 때 이 성장 호르몬이 촉진이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런 신경전달물질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너무 스트레스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이라는 이 아미노산도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루 중 성장 호르몬은 피크를 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잘 때, 자고 나서 한두 시간 딱 지났을 때 10시에서 한 2시 사이가 가장 피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장 호르몬의 이점을 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낮은 혈당, 그리고 칼슘 농도는 높아야 되고요. 세 번째,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야 되고 네 번째, 숙면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시면 우리 아이들 키도 많이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식 호르몬에 대해서는 이 영상 후반부에 갱년기와 생식 호르몬에 관련된 영상을 첨부해 놓았으니 그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갑상선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작용, 그러니까 되먹임 작용을 하면서 혈중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내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도 유지하고 내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제공을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갑상선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되었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이 경우가 갑상선 기능, 그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의 증상은 더위를 잘 타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목에 있는 갑상선 부위가 붓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빠지고 손발이 떨리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안구가 돌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갑상선 항진증에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저하증에서는 추위를 잘 타고 얼굴이나 손발이 붓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변비나 뭐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안정이 되려면 이 셀레늄이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더 똘똘한 갑상선 호르몬 T3라는 것이 더 많아야지 내 몸의 갑상선이 더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셀레늄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이상 있으신 분들은 셀레늄을 따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뒤에 콩알만큼 조그만 조직이 붙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방출이 되면 피에 있는 칼슘을 뼈로 저장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방출이 되게 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혈액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 내 칼슘의 레벨이 비슷하고 똑같을 수 있도록 이 호르몬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농도를 조절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부신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장기인데요. 이 부신 호르몬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부신 이 축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미량으로 되먹임 작용을 하면서 혈중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고깔모자 모양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부신인데요. 피질과 수질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피질, 부신 피질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혈압을 조절하거나 혈중 미네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코티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티솔을 분비하고 성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에피네프린이 뇌 시냅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거고 피로 왔다 갔다 하면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너무 몸이 무거워서 눈을 못 뜨겠고 거의 뭐 9시나 10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커피 한 잔을 먹고 오후에도 비몽사몽 하다가 3-4시쯤 퇴근 시간이 가까이 오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활동을 하다가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결국 늦게 자고 다시 아침에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부신 저하 증상이라고 조금 의심할 수 있는데 이 부신이라는 것은 내 몸에 혈당을 유지하기도 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기도 하고 면역을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절하거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죠. 근데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힘이 빠지고 늘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감기나 이런 감염병이 오래가는 느낌이 들고 이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상처가 잘 생기고 빨리 낫지도 않고 너무 화가 잘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이전보다 추위나 더위에 민감해지고 성욕이 감퇴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래는 코티솔이라는 것은 아침에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아침에 가장 높으냐면 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되는 그 자극이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코티솔의 농도가 피크를 치다가 점심, 저녁 되면서 점차 감소되고 푹 자고 나면 이 코티솔이 다시 합성이 돼서 아침에 다시 피크를 치는 이것이 균형 잡힌 우리의 일종 리듬인데 우리가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코티솔 혈중 농도를 타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검사상에서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부신저하 증상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신저하는 왜 생기냐?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환경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 커피나 카페인 음료나 밀가루 음식과 같은 식사나 그런 영양적인 문제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알레르기나 만성 감염 같은, 그리고 구강 위생이 많이 떨어져서 치주염이 반복된다든지 하는 걸로도 부신피로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영양치료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한 영양소는 단 한 가지는 아닙니다. 비타민 B군과 항산화제,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이 골고루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C입니다. 부신에는 비타민 C가 농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를 채소로 보충할 수 없는 에스키모인들은 그들이 이제 물개 같은 것을 사냥하면 바로 부신을 떼어 먹었다고 해요. 그만큼 부신에 비타민 C 요구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성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성분으로 이거 먹으면 다 나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만병통치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해독이나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골고루 보충이 될 때 이 영양이 치료적 개념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양치료라는 것은 단번에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그 치료를 반복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좋아졌다가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나빠졌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 꾸준히 영양치료를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여러분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리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매달 월경을 경험하는 여성들인데 폐경 이후에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50세에 접어드시는 여성분들, 그 가족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생식 호르몬부터 먼저 살펴보면 에스트로겐 외에도 생식에 관련된 호르몬은 매우 많습니다. 난소에는 여포가 매우 많고 그 여포 안에는 난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포를 점점 성숙시키면서 배란이 되게 되고 배란을 하게 되면 여포는 황체로 바뀌면서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에스트로겐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도 어렵나요? 여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발달시켜주고 사춘기가 되면 유방도 나오고 은근히 허벅지에도 살이 붙고 배둘레에도 살이 붙죠. 한마디로 S라인을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인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잘 낳아야 하니까 피부결도 예쁘게 보여야 하고 질의 탄력성이나 분비물도 조절이 돼야 되고 자궁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또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잘 분비가 되는 가임기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심장이나 혈관의 병이 적은데 이 에스트로겐이 심장과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쁘고 건강하게 아이를 쑥쑥 잘 낳으라고 분비하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난소에 있는 여포가 태어날 때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터지다 보면 어느새 고갈이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호르몬도 점점 분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월경이 끊어지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50세 넘어가면 이제 폐경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에스트로겐 수치도 떨어지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오게 되는데 폐경 이후이신 분들, 폐경이 근접해 오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가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안면 홍조 발한이 있다. 2번, 가슴이 두근거린다. 3번, 잠을 못 잔다. 4번, 우울증이 온다. 4번, 신경질적이 됐다. 5번, 공황 상태가 온다. 6번, 피로감이 오고, 7번, 성관계가 불편해진다. 8번, 배뇨 이상이 오고, 9번, 질이 건조해지고, 10번, 관절이나 근육이 불편감이 온다. 얼마나 해당이 되시나요? 대부분 폐경 초기에는 안면 홍조, 땀, 불면증, 불안감이 찾아오고, 2, 3년 후에는 질이 건조해지고, 방광 기능도 떨어지고, 5, 6년 후에는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안면 홍조나 우울감, 두근거림 증상은 매우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해서 내가 죽느니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호르몬 치료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에스트로겐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질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심근경색, 뇌졸중, 이렇게 늘어나면? 그래서 호르몬 치료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영양치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폐경 후 호르몬은 어디에서 올까요? 잉? 폐경 후에도 호르몬이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시죠? 네,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난소 대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 있어서 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신의 피질, 즉 껍데기 어느 부분에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난소만큼 빵빵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호르몬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갱년기 증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부신을 도와주는 영양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를 섭취할 수 없었던 에스키모인들은 비타민 C를 어떻게 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물개 같은 해양 생물을 이렇게 사냥을 하고 나면 아직 싱싱할 때 바로 부신을 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신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신 기능을 올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이제 안면홍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면홍조 왜 생기는 것일까? 미국 연구팀이 뇌 특정 신경세포의 흥분 때문이라는 발표를 해서 어떤 신문 기사를 제가 발췌해놨는데요. 뇌 신경세포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뉴로퀸인 베타라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 것처럼 피부와 신부 온도가 상승한다고 현재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마의 일종인 루바브라는 식물이 이 안면홍조를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바브에 들어있는 라포티신이라는 성분이 항염 효과를 가지면서 뉴로퀸인 베타의 활성도를 낮춰주고 항염 효과를 도와주면서 안면 홍조가 좋아진다네요. 그리고 이소플라본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에스트로겐과 분자 모양이 비슷해서 갱년기 증상을 낮춰주고 골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죠. 골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골다공증을 덜 생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급격하게 골다공증이 증가합니다. 뼈를 보호해주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사라진 탓인데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보충하고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